톡 튀어나온 아랫배를 똥배라고 부르는 이유. 그러면 이 똥을 잘 배출하면 배가 쏙 들어가는 걸까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당 청소 다이어트, 숙변 제거 다이어트. 정말 효과 있을까요? 장기가 나오면 똥이 나. 이렇게 해도 되나? 큰일 보고 와가지고 꼭 체중 한 번 더 재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언니 제시예요. 단호 채널에서 항상 잘 먹는 법, 운동 잘하는 법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잘 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잘 먹는 것만큼이나 잘 자고 잘 싸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들이,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많거든요. 근데 또 약간 다이어트 괴담처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얘기가, 내 몸속에 10kg 정도의 숙변이 있어서 이것만 잘 배출을 해도 체중이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숙변 제거 다이어트라니 장 청소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게 사실인지, 우리 몸에 숙변이 있는지, 있다면 몇 킬로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정말 뺄 수는 있는 건지, 변비랑 다이어트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숙변의 정체가 뭔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숙변은 뭐 한 일주일 화장실 못 가서 장에 쌓여있는 그 정도의 병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장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병을 숙변이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래된 숙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의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우리 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5일 안에는 먹은 음식을 배출을 해내기 때문에 변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머무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을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찝찝함,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배가 여전히 들어가지 않고 계속 불룩하게 나와있다거나,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변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힘을 줘서 고통스럽게 변을 내보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숙변이라기보다는 변비 증상을 겪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비는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 기관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장에 이 음식물들이 도착을 하죠. 대장은 이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을 운동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수분을 적게 먹거나 식이섬유를 너무 적게 먹으면 변이 수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장 속에서 압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식이섬유랑 물을 섭취를 하면은 변이 조금 더 물렁해지고 스무스하게 직장까지 내려가서 항문에 도달을 하면은 과략근이 자극이 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 스무스하게 큰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이 너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하니까 대장에서 이동도 느리게 되고 항문 근처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변은 계속 며칠 동안 못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변은 더더욱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렇게 변비가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을 잘 내보내야 하는 근육들이 원활하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골반 저 기능 장애라든지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자궁이 장 아래쪽을 누르면서 물리적으로 변이 잘 나오지 못하는, 또는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변비가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이어트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 유형일 거예요. 식사량을 갑자기 줄였을 때 음식량도 줄었지만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수분 섭취량도 같이 줄어들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비를 겪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변 모양을 보고 내 변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1번이랑 2번이 변비이신 분들의 변의 형태예요. 2단계까지 가면 정말 고통스러운 항문으로 출산하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변의 모양은 사실 바나나 같은, 혹은 이렇게 좀 길쭉한 고구마 같은 그런 온통형의 모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변비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에 뭐 두 번 가시는 분도 있고 이틀, 3일에 한 번 가도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딱 어느 주기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5일 이상 변을 못 보면은 변비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변을 잘 내보내면, 똥을 잘 싸면 살이 잘 빠질까? 이제 오랜만에 변을 보고 나오면은 배가 홀쭉해진 것 같은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변비에 걸렸다는 건 당연히 장에 축적된 음식이 빠져나가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배가 좀 더 나와 보이고 딱딱해지고 그럴 순 있지만 이게 살은 아니겠죠. 하지만 장 건강이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변비도 없고 쾌변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잘 먹고 잘 소비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변비가 있다면 이걸 꼭 해결을 하고 장 건강을 챙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제가 경험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물, 둘째도 물, 셋째도 물 섭취예요. 저도 임신하기 전에는 변비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몰랐었거든요. 웬만하면 5분 컷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아기가 커지고 자궁이 장을 누르기도 하고 또 임신을 하면 철분제를 계속 챙겨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철분이 변비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굉장히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매 끼니에 생채소를 먹었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변비에 좋다는 음식 뭐 바나나, 고구마, 요거트 이런 것들 다 먹었어요. 근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물 섭취를 충분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잘 챙겨 먹어도 물을 같이 많이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식이섬유도 결국 굉장히 질긴 섬유질인데 물을 같이 많이 마셔주면 얘들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변의 양을 많게 해주고 변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식이섬유만 먹고 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오히려 다른 음식들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뺏어가고 또 대장이 수분을 한 번 더 빨아들이니까 변이 더 마르고 딱딱해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후로 물을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하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이러면 또 물 마시는 거를 까먹게 되고 하루 다 지나서 아 오늘 또 물 안 마셨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단호앱에 물 마시기 체크하는 기능을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거랑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콜드컵이나 물병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물 마실 때마다 체크하고 마실 때마다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사실 요만한 컵이나 아니면 종이컵 아니 안 보이는 컵들 이런 것들은 내가 물을 지금 얼마나 마셨는지 또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시각적인 피드백이 안 오기도 하고 또 작은 컵으로 여러 번 마시면 몇 번 먹었는지 세기도 어렵고 결국 까먹고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투명하게 안이 보이고 눈금이 있는 이런 단호 콜드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수분 섭취를 하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과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사 얘기만큼 대변 기가 중요해요. 변을 볼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마이다노 식사일기 기록을 할 때 메모에다가 제 배변 노트를 남겨놨어요. 코치님한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썼던 거는 변을 보는 시간, 변을 보는데 걸린 시간, 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변을 보는 과정에서 통증의 유무, 그리고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 있는지. 진짜 이거 진짜 썼어요. 제가 쓴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꼭 마이다노가 아니라 그냥 노트에다가 쓰셔도 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식사일기랑 같이 배변일기를 쓰면 내가 그 전날 먹은 거, 그날 먹은 거랑 오늘 내 변의 상태 그리고 내가 변을 봤을 때 어떤 컨디션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식단을 하면은 변의 색깔이 이렇구나, 변의 모양은 이렇구나, 그리고 변비가 좀 더 좋아졌구나, 더 악화됐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좀 기록 신봉자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기록을 해야만 스스로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입장이어서 물 마시기도 그렇고 배변일기도 그렇고 꼭 기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변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변을 보는 주기, 나는 뭐 이틀에 한 번 변을 보는 사람인지 하루에 한 번 변을 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인식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변비 탈출을 위해서 대단히 힘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이신 분들이 좀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걷는 날에 이제 방귀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귀가 나오면 똥이 나.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라서 밖에서 걷기 힘들다면은 실내에서는 요가, 고양이 자세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제가 의외로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인데요. 핫팩! 따뜻한 열감이 있는 핫팩으로 허해부 쪽 가까이 아랫배에다가 놓고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실내에서 에어컨 되게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근데 엉덩이만큼은 좀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핫팩을 깔고 안고 있으면 대장의 끝머리에 해당하는 직장, 항문 바로 가기 전에 근육들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면서 좀 더 변을 잘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온열 마사지도 아무리 좋아도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한번 하실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식이섬유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따로 챙겨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물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야 의미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양배추, 요거트 이런 것들 식단에 많이 추가해 주시고요. 언니 저 모르겠고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제일 효과 봤던 레시피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은인 같은 저를 살린 레시피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먹고 바로 다음날부터 좋아진 이 레시피 두 가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숙변의 정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와 변비의 상관관계 그리고 변비 해결 팁들까지 많은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변비에서 탈출하는 거 다 같은 원리거든요. 나 자신을 알고 그거에 맞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당장부터 장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는 것만큼 잘 싸는 게 진짜 중요하고 다이어트 할 때도 꼭 필요한 습관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